갓세븐 진영이 형이 아. 네. 그 같이 MC 볼 때 네. 그 저를 아직 잘 모를 때 네. 책을 그 시집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아. 저를 잘 모를 때 아직 네. 친해지지 않았을 네. 때 네. 친해지고 싶다 그런 의미의 선물로 그 끌림이라는 이병률 시인의 끌림을 받았는데 네. 그 재현이가 빌려가고 전 한 번도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늘 진영이 형한테 미안하다고 아. 한 번 못 읽었다고 네. 근데 우리 멤버가 잘 읽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끌림 나한테 고마운 거 하나 있어. 뭐? 그 하나만 있대. 하나만 한 번 처음 봤을 때 이제 안 사랑했잖아. 근데 밤마다 진영이가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또 내가 많이 좋아하는 진영이 형. 물론 형이 유치하고 쇼딩 같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난 형이 좋아. 내가 많이 괴롭히는 것도 다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알지?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으니까 전 이 길을 택했습니다. 항상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고민해주는 우리 진영이 형. 잭슨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근데 잭슨이 갑자기 사우나를 가세요. 그러죠. 잭슨이 사우나를 가자는 거는 힘들 때 친구가 필요해 라는 말이에요. 뭔가 힘든 일이 있지만 얘기는 못하지만 같이 있어줘. 그래서 사우나를 가자 해서 갔다 가기 전에 파삭이란 뭐야? 너무 맛있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매 앨범 때마다 뭐 음악을 제일 잘하기도 하지만 앨범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곡들이 너무 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그냥 우리도 몰두하지만 아... 리더로서 되게 노력해주는 모습이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 멋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번 앨범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곡가 있어요. 아, 누구죠? 데프소울이라고. 데프소울. JB랑 분리된 그 자. 아 예. 네. 데프라는 친구가 되게 작업한 Thursday란 곡이고. I like look. Gotseven's real identity. 진짜? 여기요. 네. 여기요. 제가 JB 씨를 바라봤을 때 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음악적 방향성이 확고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뭔가 가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찾은 것 같아요. 제이비 씨는 사랑합니다. 와, 좋았어요. 좋습니다. 아, 뱀뱀 씨 미안해요. 그리고 유가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가미 본인의 미래와 본인의 음악에 대한 자기의 그 방향성과 가치를 굉장히 깊게 높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겸 사랑한다. 네. 저 왼쪽에 있는 제. You always say to me, I'm gonna make history, I'm gonna make history. I believe you can make the history about music on your style. Thank you, Jin. 진짜 노래 잘 만들고 잘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음악적으로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반응 너무 좋아서 내가 더 뿌듯하고 열심히 해. 우리 진영이가 앨범 나오고 바로 네. 전화를 전화까지 와가지고 그 약간 감댕스 그 6위로 딱 진입했더라고요. 6위였나? 8위로 진입했다가 6위에다가 4위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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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